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물건은 오랜만에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 핸드폰 케이스가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핸드폰이 언제 떨어지고 언제 파손이 될지 솔직히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도 들고 쓰는 거고. 그래서 케이스들이 달라봐야 뭐 얼마나 다르겠어 하고 있는 와중에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광고를 접했습니다. 아니 핸드폰에다가 케이스를 끼우고 호드를 깨버려요. 그런 다음에는 막 칼 갖다가 긁고 가위 갖다가 긁어도 전혀 흠집 하나 뭐 기스 하나 요만한 거 하나 나질 않아. 거기다가 보통 우리들이 투명 케이스를 쓰면은 오래 쓰면은 변색이 돼서 막 누렐해지잖아요. 아니 근데 이 케이스는 변색이 안 된대요. 어느 정도로 해도 변색이 안 되냐? 냄비에다가 막 간장을 붓고선 막 이걸 콸콸 막 끓여요. 그랬는데도 변색 하나 되지 않고 그대로 투명한 케이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 광고는 다른 광고들과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아이버 퓨어 클린 케이스 리뷰입니다. JJ 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오늘 JJ의 리얼 리뷰에서는 아마 그 날아오르는 불사조 케이스 뒤로 꽤 오랜만에 핸드폰 케이스 리뷰가 아닌가 하는데 사실 그 불사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땅에다가 몇 번을 반복해서 떨어뜨리거나 뭐 옥상에서 막 떨어뜨려도 핸드폰이 멀쩡하다 이런 걸로 광고를 했던 반면에 이 케이스는 뭔가 핸드폰을 보호해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케이스 자체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변색도 안 되고 충격을 가하더라도 끄떡이 없다. 케이스의 건재함에 집중을 했던 광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개당 18,900원. 일반적인 투명 케이스 치고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소재가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이렇게 접혀요. 말랑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반으로 구부리면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이쪽은 말랑말랑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쪽은 투명 젤리 케이스들과 비슷한 소재를 면에 이 뒷면에만 강화유리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광고에서는 절대로 변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 주의사항에 왜 이렇게 적혀 있을까요? 착용 및 해체 시 무리한 힘을 가하면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걸로 호두를 깨고 뭐 칼로 긁어도 멀쩡하다며. 고열 및 직사광선 등은 변형 또는 변색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변색 안 된다면서. 간장을 넣고 끓여도 색깔 안 변한다. 그대로라면. 얘기가 다르잖아. 아니 광고를 보고 지금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주의사항부터 일단은 광고랑 다르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함께 구매를 한 게 카메라 렌즈 보호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봉을 한번 해보면은 아이드 스티커가 이렇게 있고요. 카메라에 붙이는 강화유리 필름 본품이 있습니다. 근데 강화유리 액정 케이스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아무리 세게 붙여놨더라도 어느 순간에서 틈이 생겨버리면은 갑자기 그냥 쩍 하고 떼지기도 하고 폰을 살짝만 떨겨도 그냥 와장창 그냥 거의 쿠크다스급으로 부서지는 거를 여러 번 경험을 해서 보통은 이제 생폰을 쓰거나 그 위에다가 뭐 필름 같은 거를 씌워서 저도 사용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케이스에 강화유리가 섞여있다라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광고에서 나온 대로 기능을 충실히 하는지 테스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렌즈 보호필름부터 한번 부착을 해볼게요. 렌즈 표면을 말끔하게 닦아주고 여기 스티커에 더스트 앱솔버 이렇게 있네요. 먼지 같은 거를 스티커로 떼어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여기에 있는 필름을 떼서 카메라 렌즈에다가 한번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떼주고 공기가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로 문질러주면 된대요. 오 깔끔하다. 자 카메라를 켜서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만디유 아빠 일하는 거 구경해요? 네 제가 촬영을 하면 옆에서 이러고 있어요. 임쿠키 아이고. 아무튼 뭐 카메라 렌즈 필름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못해서 이제 충격을 가했을 때 여기가 깨지면 골치가 아픈데 그거를 뭐 한 번쯤은 더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필름이에요. 자 그리고 대망의 이 스마트폰 케이스를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착! 요거는
딱 맞아요. 그리고 외관도 뭔가 일반적인 이런 플라스틱 말랑말랑한 재질보다는 이게 매끈해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를 쓰듯 큰 무리도 없고 그냥 괜찮은 제품인 것 같은데 문제는 광고에서 나온 부분들이겠죠. 첫 번째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생호두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로 지금부터 수전 박살을 내서 스크래치나 이런 게 가지 않고 멀쩡한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바로 가자! 하나, 둘, 셋! 오,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땡큐! 기스가 조금 난 줄 알았는데 그냥 호두에 기름기가 묻어가지고 그냥 문지르면은 지워지는 정도다. 일단은 강화유리 케이스인데도 호두를 깨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다. 광고 인정.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기에 있는 케이스를 칼로 긁고 가위로 내리 찍어도 멀쩡한지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케이스는 칼로 긁게 되면은 이렇게 자국이 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강화유리 케이스는 과연 광고에서처럼 흠집 하나 나지 않을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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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이 정도면 뭐. 아무래도 뒷면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 찍히거나 긁히지 않았다! 역시나 광고! 인정! 하지만 궁금한 거는 아무리 강화유리라고 할지라도 이게 가위로 내리찍게 되면 이거는 조금 타격을 먹을 것 같은데 가위로 한번 내리찍어 보자고요. 아, 근데 이거 가위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걱정 마, 내가 앵일 텐데. 아무튼 갑니다! 하나, 둘, 셋! 멀쩡하다. 다시 한번. 오! 내리 찍으니까 살짝 찍힌 부분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유리로 돼서 튼튼한 거는 인정을 해줘야죠. 근데 이게 원리가 똑같은 게 이 앞면이에요. 핸드폰의 앞면이 강화유리 재질이기 때문에 잘 기스가 나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뭐 바르는 액정 보호필름 거기서 보여드렸었지만 액정 부분은 칼로 긁어도 긁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원리랑 똑같은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세게 한번 내리 찍어보자고요. 아, 근데 세게 하면 이게 핸드폰에 혹시나 무리가 갈까봐.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와, 이번에도 역시나 아까처럼 살짝 찍힌 자국이 남긴 했는데 비교적 멀쩡한 상태예요. 이 정도면은 뭐. 야, 자신감이 생겼어. 이래도 안 부서진다고. 보통 강화유리 필름 그리고 핸드폰 액정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잘못 떨어지거나 충격을 잘못 가하게 되면은 쫙 하고 반이 그냥 빡 갈라지고 다 깨져버리고 막 이러는데 얘는 그래도 꽤나 튼튼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충격을 버텼을 때 아프게 했거든요? 쩝쟁이 때려이 위치. 솔직히 주의사항 보고 많이 실망을 할 법했으나 일단 여기까지는 광고처럼 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씨. 어! 어! 앞면이 깨졌어. 와. 아, 망했다. 진짜 망했다. 2만원짜리 이 케이스 테스트하다가 30만원 가까이를 지금 날려먹었다. 이렇게 촬영하다 깬 거는 보험도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이 부서질 정도로 제가 충격을 가한 건데 케이스는 멀쩡했다. 케이스는 튼튼하긴 하네요. 근데 요거 갖다가 뭐라고 할 게 없는 게 내가 뭐 보호 필름을 붙였다거나 수건 같은 거라도 더 떼놓고 했으면 자신감이 생겼어. 그러면은 광고에서 나온 마지막 부분 간장에다 놓고 끓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핸드폰 케이스가 변색이 되지 않을지. 뒷면 같은 경우에는 뭐 강화유리 소재이기 때문에 뭐 물이 들지 않을 수 있다고 쳐도 이 옆면은 완전히 새 것처럼 변색이 안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버 케이스를 벗겨내고요. 요 녀석을 지금부터 광고처럼 끓는 간장에다가 넣고선 2분을 냅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변색이 되지 않을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인 게 핸드폰을 함께 넣지 않았어요. 저는 참 행운한 것 같아요. 내 핸드폰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행운아요. 2분짜리 타이머를 맞춰놓고 케이스를 요 냄비 아래로 넣음과 동시에 타이머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진짜 살다 핸드폰 케이스로 간장 조림을 하기 좀 꿈에도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
제품과 비교. 변색이 됐다! 광고대로! 안 된다! 자, 지금 보면은 새 제품은 이렇게 투명한 반면에 간장에 넣었다 뺀 거는 이렇게 누렇게 뜬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만 요 위에 부분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 봐도 그렇고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색상 차이가 구별이 없습니다. 이 뒷면만 봐서는요. 하지만 이 측면은 이렇게 물이 들었다는 거. 케이스의 전체를 강화유리로 만들게 된다면 변색이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뒷면에도 적혀 있듯이 이 옆면은 TPU, PP,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햇빛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일반적인 핸드폰 케이스처럼 누렇게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꽤나 괜찮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광고에서 나온 대로 칼로도 긁어보고 가위로도 찍어보고 호두도 깨보고 그랬는데 일단 핸드폰 케이스는 광고대로 멀쩡했습니다. 다만 제 핸드폰이 수건 같은 걸 대놓고 하진 않았으니까 충격에 핸드폰 액정이 그냥 깨져버린 거죠. 뭐 간장을 넣고 끓여갖고 변색이 아예 안 된다, 이거는 솔직히 좀 많이 과장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뒤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적혀있는데 아마도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은 이런 케이스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존에 썼던 케이스들이 변색이 돼가지고 자주자주 가셨던 분이라면은 아무래도 강화유리의 소재가 포함된 케이스를 사용을 하시는 게 그래도 변색이 사이드 쪽만 되니까 비교적 더 오래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뒷면도 꽤나 단단했고 괜찮 하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거 샀으니까 이거 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십시오.